알로, 버추얼 바이러스, 이루스입니다. 이번엔 요정을 그려볼 거예요. 영어로는 페어리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요정하면 귀여운 팅커벨과 같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판타지의 엘프라고 불리는 종족도 한국어로 번역하면 요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인상을 많이 따왔습니다. 이 아이는 요정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나비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요정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다가 엘프의 요소를 따와서 초록색 옷을 입혀줄 생각입니다. 귀도 엘프의 귀를 달아줄까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요정 날개와 엘프 귀까지 해서 조금 소재가 과해 보일 것 같아서 아쉽지만 빼기로 했습니다. 대신 주변에 나비를 잔뜩 그려줄 생각입니다. 이제 조금 그림에 집중해 볼까요? 나비 날개를 그려줄 때는 절반만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완성입니다. 굳이 다 그릴 필요 없어요. 이제 스케치를 들어갈 거예요. 스케치는 아무래도 좀 지루하고 긴 과정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말을 좀더 해보면 이 캐릭터의 인상은 엘프 하면 떠오르는 인상을 많이 차용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프 하면 금발에 몸매 좋고 미소녀인 이미지가 굉장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인상을 최대한 이 그림에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변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는 요정 날개를 가진 엘프와 같은 인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뭐, 물론, 귀가 평범한 인간의 귀를 달고 있다 보니까 엘프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금발의 여성 캐릭터는 충분히 엘프 같은 이미지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전히 이미지가 요정은 귀여워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귀엽게 보이도록 연령대는 살짝 낮추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완전히 어린 캐릭터는 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도 적당히 나이대를 올려주었습니다. 포인트로 그릴 수 있는 부분도 많기도 하고요. 뭐 제가 좀더 즐거운 소재를 정하는 게 그림 그릴 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스케치는 깁니다. 스케치가 끝나면 즐거운 채색 시간이 시작됩니다. 스케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역시 이것도 수정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라는 거예요. 스케치를 한다고 해서 딱딱하게 형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스케치도 언제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란 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죠. 저는 언제나 스케치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의 머릿속에서만 그런 거고 언제나 수정할 일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이라도 생기더라고요. 수정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얼굴 그리는 게 가장 즐겁고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얼굴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역시 모든 캐릭터의 얼굴은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나 주제부는 배경과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서 주제부만 따로 떼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서로 수정하기가 되게 편하니까요. 수정은 언제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주제부를 배경과 떨어뜨려 주는 건 중요합니다. 이제 피부 묘사를 들어갈 건데요. 피부 묘사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터치만으로 샥샥 뿌려주는 게 느껴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를 그릴 때 홍조 넣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실제로 볼터치는 메이크업 때도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볼터치가 주는 이 묘한 분위기라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캐릭터를 그릴 때 볼터치를 꼭 넣어줍니다. 이 볼터치가 주는 효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곧 저 볼터치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머리카락은 살짝 초록색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노란색을 살짝씩 섞어줌으로써 좀 더 다양한 톤으로 보였으면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노란색이지만 어두운 톤을 보라색으로 줘서 조금 은은한 분위기, 묘한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어서 그런 부분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노란색이지만 보라색으로 어두운 톤을 주는 상황이네요.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으로 톤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묘한 분위기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들 계속 그려주시고요. 이 나이대의 캐릭터는 아마도 액세서리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쁘고 자기를 꾸미고 싶어하고 그러한 인상을 주시면 좋습니다. 계속 묘사해 주시고요. 배경 부분이 방해된다 싶으면 역시 아까 클리핑 마스크로 잘라 놓았으니까 배경 부분을 끄고 주제 부분만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 부분만 보게 되면은 배경의 색감에 가려졌던 것도 보이게 돼서 새로운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치마의 실루엣을 살짝 바꿔주시고 손목에 걸려있던 링도 형태가 이상했으니까 고쳐주고요. 계속적으로 색을 추가해줍니다. 디테일 수정을 해주시고요. 배경 부분 살짝 수정을 할게요. 컬러를 깔아주시고 이제 주변에 나비를 그려줄 생각이에요. 이 아이는 나비와 대화할 수 있는 아이니까 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비 날개를 그려줄까요?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고 가장 괜찮은 걸로 살려볼 거예요. 지금은 진짜 나비와 비슷한 날개를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별로여서 폐기를 할 생각입니다. 날개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빛으로 표현되는 나비 날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게 형태가 별로여서 바꿀 예정입니다. 빛으로 그릴 생각이니까 좀 더 객관적인 나비 날개로 바꾸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빛이 나는 날개인 거죠. 나비에 패턴을 넣어줄까 싶었는데 그거는 별로인 것 같아서 뺄 생각입니다. 형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형태를 살짝 수정을 해주고요. 끝을 살짝 흩뿌려줘서 빛으로 구성된 나비 날개라는 것을 표현을 해줍니다. 역시 나비는 절반만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복사 붙여넣기로 여러 마리를 넣어줄게요. 색깔도 바꿔주고요. 나비 날개를 돌려서 마치 손에 앉은 것 같이 그려주고요. 효과선을 넣어주고 손을 추가해주고요. 조명을 한 뒤에 나비 날개를 여러 장 붙여서 여러 마리의 날개를 넣어줍시다. 완성입니다.